중국에서는 코로나 봉쇄로 인한 사재기와 도시 탈출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와 베이징에 이어 인구 1,350만 명 도시 정저우를 봉쇄했기 때문인데요. 잇단 봉쇄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무섭 기자입니다. 중국 정저우시의 한 시장 근처. 차량 수십 대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도로 위에 늘어서 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서 있습니다. 식료품점 내부도 사람들로 가득 차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계산대 줄은 끝이 안 보이고 채소를 서로 가져가기 위해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4일 오전 0시부터 정저우시를 봉쇄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상하이와 같은 식량 부족 사태를 우려해 사재기에 나선 것입니다. 정저우 시내 대부분의 시장과 마트는 어느 곳이나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정저우시 인근 도로는 봉쇄령이 발효되기 전 도시를 빠져나가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시 당국은 하루 전인 3일 무증상을 포함해 모두 3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결국 4일부로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생필품 판매점을 제외한 모든 영업시설을 폐쇄했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외출을 가구당 한 명으로 제한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을 벗어날 수 없게 했습니다. 외지인도 정저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상하이 지역 봉쇄를 아직 풀지 않았고 베이징시는 준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임섭입니다.